시즌 첫 3루수 선발 출전하고 있는 유태웅 선수입니다. 지금 조건호 선수의 컨디션이라면 뭐 한 점 한 점 이런 느낌 아니라 비기닝을 좀 만들어낼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유태웅이 출루를 해야 돼요. 그래, 태웅이 출루! 나가자, 나가자! 초구는 볼입니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노노야, 안 맞으려면 안 돼. 그냥 겨우 그냥 편하게 수비 믿고. 높은 토스 돌려내면서 스트레이트 볼라. 4점이라면 이 점수는 긴장이 풀릴 수 있거든요. 네. 이런 틈을 우리가 노릴 필요가 있는 거죠. 안정적이었던 조건호 선수가 선두 타자에게 스트레이트 볼넷을 내줍니다. 태형아, 노아웃이고 사인 안 날 거야. 4대0이니까 안전하게 주로 플레이해야 돼. 네. 무슨 말인지 알겠지? 빠지는 것도 확실하게 보고 뛰고 캐차 네. 픽업 조심하고. 네. 두 번 타자가 출루하면서요. 정근우, 김문호, 박용택 그리고 이대호까지 이어지는 타순입니다. 네. 상위 타선으로 이어지고 있는 몬스터즈의 공격. 정근우 선수가 두 번째 타석을 맞습니다. 가자, 근우 가자. 이 4점이라는 점수는요. 혼자서 만들어낼 수 없어요. 팀이 같이 해야 됩니다. 오케이. 아직도 볼이에요. 오케이. 쳐야 돼, 쳐야 돼, 쳐야 돼. 웬만한 타구들은 이 강릉 영동대의 이 내야수들을 뚫기 힘듭니다. 그렇죠. 정말 잘 친, 잘 맞은 타구들을 만들어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오, 파울 쪽에! 오, 파울 쪽에! 붙어, 붙어, 붙어! 오케이. 잡았다, 잡았다! 한판! 라인 선상에서 윅수가 잡아내네요. 오케이, 오케이! 오, 오케이, 오케이! 올라, 올라! 선두 타자 출루 이후에 정근우 선수가 뜬동으로 아웃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원아웃 주자 1루가 됐고요. 조금 변화 없이 아주 잘 던지네요. 마운드에서 굉장히 침착합니다. 맞아요. 이걸 이겨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 타석에는 김문호. 빨리 그. 가자, 가자. 하나씩 가면 된다, 하나씩. 한두 점만 따라가, 천천히.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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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호 형. 가자, 가야 돼. 가자, 따라가. 하프. 하프를 타격했습니다. 빗맞은 이 타구 센터 쪽 중견수 따라붙어서 처리합니다. 이렇게 투어. 우리 지금 이 투어를 너무 쉽게 당했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4점이라는 점수가 이게 타선에서도 굉장히 좀 부담감으로 있을 거예요. 테이블 세터진이 각각 두 타석 소화했는데 단 한 번도 출루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3번 타자 박용택 선수로 갑니다. 가자, 가자, 캡틴! 캡틴 가자, 캡틴! 이럴 때 박용택, 이대호 이런 선수들이 이런 중압감에서 뭔가를 좀 뚫어줘야 되겠네요. 애들이 불지를 안 하니까 쉽지가 않아. 불지를 안 하니까 풀리지가 않아. 남은 아웃 카운터는 박용택에게 달려 있습니다. 초부터 타격! 오케이! 원해! 초부터 타격! 센터 쪽에 안타를 만들어냅니다! 아직 몬스터즈의 공격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타자 박용택! 됐다, 됐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가면 돼, 가면 돼! 우와, 어떻게 이렇게 진짜 힘으로 다르다니까, 진짜. 현상기랄까? 이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자꾸 이 살려주면서 또 이 레전드의 선수들의 그 역량을 다 보여줘야 돼요. 네, 이렇게 되면 투어 주자 2루, 1루가 됐고요. 이거 하나 해라, 씨. 해야 돼요. 해야 된다. 해라가지고 해야 된다, 형,